안녕하세요. 팀 맨크래프트입니다. 오디오 앰프 DIY에 필요한 저렴한 펑션 제네레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조립 키트를 $3 이하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오디오 앰프의 시험에 필요한 입력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앰프 5 코스로 표시되어 있는 세 개의 포텐셔 미터는 출력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고 주파수를 미세하게 또는 빠르게 조정합니다. 기능 설정 점퍼의 변경으로 1MHz 이하의 방향파, 삼각파 및 정연파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9V에서 12V 사이에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조립 키트 형태로 구입한 펑션 제네레이터의 구성품으로 A4 크기의 설명서, PCB, 전용 케이스 및 부품이 들어있는 비닐팩이 제공됩니다. 가장 먼저 부착할 부품은 저항인데 8분의 1W 타입 저항의 크기가 작아서 컬러코드 확인이 어려우면 멀티미터로 확인해서 부착하도록 합니다. 설명서에 있는 저항값을 확인해서 R1부터 R6까지 5개의 저항을 PCB 앞면에 부착하고 뒷면의 리더선을 조금 구부려 빠지지 않게 합니다. 저항이 부착된 PCB 뒷면에 납땜을 하고 모든 리더선을 잘라줍니다. 다음은 세라믹 카페시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PCB에 부착 및 납땜을 합니다. 전액 카페시터는 리더선에 극성이 있으므로 PCB에 빗금으로 인쇄된 부분이 음극이며 전액 카페시터의 짧은 리더선과 맞추어 부착 납땜을 합니다. XR2206 IC용 소켓은 PCB에 인쇄된 홈과 소켓의 홈 방향을 동일하게 부착하고 소켓 양쪽 끝부분에 핀부터 납땜을 해서 빠지지 않게 합니다. 점퍼 핀도 IC 소켓처럼 끝부분 핀을 납땜 고정하고 다른 핀도 납땜을 합니다. 파워잭은 연료량이 큰 인두를 사용하거나 팁 온도를 높여서 납땜합니다. 출력 터미널과 포텐셔 미터를 납땜을 하면 모든 부품의 납땜이 완료됩니다.
투명 케이스에 PCB를 결합하고 나사로 고정하여 조립을 완료합니다.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펑션 제너레이터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터미널 2번 핀은 XR2206의 기본 파형인 방향파를 출력하며 터미널 1번 핀은 정현파와 삼각파를 점퍼 선택에 따라 출력합니다. 파형 점퍼 설정을 삼각파로 하고 주파수 대역 점퍼는 1MHz로 해서 주파수 조정 포텐셔 미터로 최고 주파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출력된 최고 주파수는 1.17MHz이며 XR2206의 한계 주파수 1MHz를 초과하여 파형이 일부 왜곡된 형태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kHz 주파수 밴드와 정형파로 점퍼를 변경해서 최저 주파수를 설정한 2.7kHz 주파수 출력 파형은 깨끗한 정현파와 방향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밴드의 최고 주파수 78kHz에서는 양호한 파형을 보여주므로 오디오 앰프의 고음 주파수 대역의 성능을 시험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실로스코프의 내장 펑션 제너레이터와 출력 파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kHz에서 삼각파와 정형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펑션 제너레이터는 오디오 앰프 DIY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키트 조립의 재미까지 주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